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7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네, 107.23.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어제는 101포인트가 빠졌죠, 막판에. 그러면서 오늘 롤러코스터로 완전히 뭐죠? 어제 떨어진 걸다 복구하고 더 넘어가는 상황을 뭐 연출했죠. 어제도 제가 지수를 얘기하면서 아마 나쁜 점보다는 공매도, 아니, 공매도 뭐죠? 개인 투자들이 신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아마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240을 지지하니, 120을 지지하니 그런 걸 일단 떠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맞아떨어졌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또 어려운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신용은 뭐 지금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11조 5천억에서 12조 7천6백으로 전일 대비 조금은 감소했지요. 예, 감소했지만 역시 뭐전 뭐죠? 예, 신용이 지금 얼마가냐면 11조 7천6백억.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도 늘어나지만 이 엄청난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펀드 해약하고 전부 달려오는지 또 다시 늘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 투자자의 예탁금이 47조 7,600억이었는데요. 47조 7,600억인데 오늘 뭐죠? 437억이 또 늘어서 예, 48조 2067억이 됐습니다. 4376억이 늘어나서요. 야, 참 이건 뭐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투자자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CM의 잔고는 감소했는데 비해서 CM의 잔고를 감소시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자 예탁금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55조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53조로 줄어도 CM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게 전부 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자, 어쨌든 상당히 그 주식 대기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시장을 개인들이 끌어올렸지만 오늘은 예외적인 현상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자 집계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는 개인들이 시장을 상승시켰다고 그랬죠. 그죠? 일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뭐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아왔어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조금 샀죠. 예, 오늘은 1,000억을 정도 샀는데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짝사랑이 엄청납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예, 무려 여태까지 사상 최대로 4,306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 오랫동안 예, 이렇게 시장을 봐왔지만 20몇 년을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래소보다 뭐 많이 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오늘처럼, 예, 4,300억을 샀다? 글쎄 저는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은. 자, 그래서 오늘도 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또다시 템플턴의 수익률이, 힌트 수익률이 오늘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자, 전문가들 수익률 게임 대회 하는데 제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죠? 전부 다 여기가 0이 됐다는 건 전부 마이너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7%. 오늘 또 올라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지. 어우, 전문가님, 오늘 난리 났습니다. 계좌가 시뻘겋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연일 신고가 어제 떨어뜨린 것을 다 복구하고도 신고가 행진을 가버렸죠. 엄청나게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또 실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참, 셀트리온에 스퀘어 나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죠? 어제 떨어뜨린 것보다 더 넘어가서 가고 있고요. 그죠? 또, 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와 그 다음에 뭐죠? 반도체, 거기다가 그 스마트폰 수혜주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강약품 역시 오늘 뭐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자, 넘어가려고 지금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은 뭐 2월 달에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지금 수익을 낸 것이 지금 오늘까지 166%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도 끝난 게 아니라 어제 많이 떨어뜨리던 동진 세미켄도 역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죠? 오늘 무려 10% 이상 상승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뭐 연일 나갑니다. 뭐 W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은 역시 한올바이오, 아니요, 얄테오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뭐 역시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신고가를 연일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그 주도주로 가는 종목 중에서도 특히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차에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 신고가를 내면서 전고점을 멋지게 돌파하고 강하게 12.97%까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조정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으로다가 이끌어주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고 뭐가 주도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를 모르다 보니까 주도주는 사보지도 못하고 결국 변두리 중만 사서고 또는 부실 종목에 급등 나간다고 샀다가 손실 보는 경우를 너무 많습니다. 동국제약도 오늘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갔죠. 연일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죠? 삼성전자 물론 안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수익을 크게 못 줬다는 거죠. 또 하이닉스도 볼까요? 네, 못 나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역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까 동진 세미켐이거든요. 하이닉스 뭐 갔습니까? 지금 바닥에서 폭락한 이후에 2019년 3월, 2020년 3월 19일 날 그래서 올라간 게 23%입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이 사람들이 완창 개인 투자자들이 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을 뭐 동학개미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21%, 23%입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동진 세미캠을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 동진 세미캠은 지금 무려 106%가 나갔습니다. 무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배가 상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못 갖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역시 실적이 부진하고 또는 이제 대장주라고 사서 계속 물려서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계좌를 들고 오면 역시 한국전력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옵니다. 이거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돈이 안 되니까 사지 말고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벌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그래도 아직도 삼성전자를 들고 옵니다. 참 안타깝죠. 거기에 비해서 그죠? 이런 걸 샀어야죠. 삼성 그죠? 차세대 먹거리인 삼성 SDI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 2020년 3월 19일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게 수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105%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매 있고 삼하이닉스에 여러분이 목매 있으면 큰 수익 나는 것은 이미 그죠?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서 전문가들도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조금은 답답합니다. 그죠? 많이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 다 발로 차버리고 그렇지 못한 종목에 거기서 올인하고 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멋지게 나갔죠. 원희가 EPS도 어떤 일을 벌였나요? 삼성전자 후공정 납품하는 기업. 자, 얘도 역시 뭐 많이 나갔습니다. 66%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 3월 19일 이후에, 그죠? 3월 19일 이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 이게 3월 19일인가요? 그죠? 3월 19일 이후로 예, 반도체가 127% 나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못해서 수익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사 갖고 와야 되는지 오늘은 그래서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을 짝사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봐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오늘도 급등 나가는 KG바텍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KH바텍 역시 또 전고점 돌파하려고 다 하나같이 뭐죠?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하죠. 87%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대장은 지금 제약바이오 대장이 지금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가 신고가 행진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도 다 나갔지만 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역시 끝나지 않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죠? 예, 네이버도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카카오도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도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의 주도주 가는 종목은 역시 제약 바이오와 아울러,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금융 문제가 생겨서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모빌리언스가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죠. 아이고 전문가님 부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걸살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가 안돼 있으면 또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또 KG 모빌리언스가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3월 19일 이후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291%입니다. 그죠?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이 금융, 그죠? 에, 뭐, 금융, 무슨 얘기냐면, 전자금융법이 현재 200만 원에서 김영식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발행 권면액을 한도 300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이제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 그래서 역시 스마트폰 플랫폼 사업자들이 KG 모빌리언스 이것이 강력하게 수익을 주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빅텍이나 스펙코 같은 그죠? 어제 뭐 전쟁 난다 그래서 뭐팍 올라갔지만 상한가 나가고요. 오늘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개성 염동 남북 연락 사무소를 김여정이가 남한 정부를 비난한 이후 3일 만에 깜짝 놀랄 일을 보여준다 그러더니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 연락 사무소를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더니 결국 폭발했습니다. 사회주의자 믿으면 못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또 경제 지표가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를 상향해서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4%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죠.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역시 해소시킬 수 있는 위란,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이번에 그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이 0.5%를 올려잡았다. 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런치, 시티,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JP 모건, HSBC, 홍콩, 그죠? 그 다음에 노무라, USB, 해외 IB 아홉 곳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 GDP 성장률을 4월 말 현재 0.9%에서 5월 말 기준 0.4%로 마이너스 0.4%로 역시 올렸다. 상당히 우리 경제 상황을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죠? 투자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다 약세 마인드 빨아서 다 떨어질 거라고 그죠? 주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상승은 있고 조정을 하고 가는 건 정상이다. 그것이 주가의 변동성이다. 그런데 막 떨어지면 그냥 그저 죽을 것 같이다 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그저 어떻게 해요? 더블 딥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큰 수익을 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종목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도 주로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상승했다. 그죠?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그냥 거의 그죠? 온통 계좌가 시뻘겋을 정도로 올려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자,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 장에 돈을 확실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업의 믿음으로 갖고 왔을 때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북경이 지금 1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서울도 지금 확진자가 약간 늘어나고 있죠. 북경은 지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에 대해서 역시 조심하고, 그다음에 수혜주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 기업들이 실적 개선해서 또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이번에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자,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들고 간다면 수익은 더 커졌다. 단기적인 위험은 조정받을 때 여러분이 단기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은 장기로 보였을 때 위험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아까도 힌트 수익률, 전문가들 수익률을 봤을 때도 여러분이 그걸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럼 단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질렀다가 그죠? 손실을 볼수 있지만 템플턴 전문가는 꾸준히 좋은 기업을 들고 갔을 때 수익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주도주 위주로 매수한다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걸 잊지 말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교육 프로그램은 40강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빨리 수익 내려고 너무 서두르다가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보면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행복 투자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마치겠습니다.